자, 일단은 우리가 제2편이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리심의에서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제가 소발된 제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하고요. 제3편부터 좀 하겠습니다. 3편부터 해서 민간임대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182페이지에 있는 민간임대주택법부터 하겠습니다. 두 개 나오는 어떤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죠. 그래서 규모 클 때 부를 때 뉴스테이라고 부르는데 규모 작은 그 임대사업자들 한 개 두 개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정부가 많이 좀 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임대사업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이 민간임대법에 적용받는 임대사업자 등록함으로써 이제 좀 장기간 임대를 하되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법 내용이 나옵니다. 규모 큰 어떤 거대한 임대단지 뉴스테이도 있지만 규모 작은 한 개 두 개 가진 그 주택을 가진 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 법에 적용받는 임대를 할 때는요 임차인도 법 받고 임대사업자한테도 약간의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우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어떤 특별법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그냥 민간임대법이라 볼게요. 이 법을 이제 배우십니다. 이것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그래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어쨌든 목적은 뭐 통과하겠습니다. 하시고 바로 용어 중에 볼게요. 자, 민간이죠. 민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담겨 있다랍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건설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에서의 임대 조건 등이 이제 나올 겁니다. 보십니다. 자, 일단은 민간임대주택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또 소유할 또 건설할 자들이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만 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주택만 할 것인데 주택이 아니어도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준주택들 가운데에서 4개 있죠. 한 개입니다. 요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 준주택, 즉 임대주택인데 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거 전용 공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갖추면서 또 입식 부엌 기능과 각종 어떤 화장실과 욕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임대주택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또 주거 형태이면 규모가 좀 작은 상태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걸리면요 좀 장기간 최소한 4년 이상 임대를 업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제안을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볼까요? 민간 임대라는 것은 임대 목적에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딱 되어 있죠. 그런데 관로 안에 보시면 토지를 임차, 즉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을 시작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관로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또 주택이 아니지만 밑에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십니다. 자, 요런 민간 임대주택을 보시면요. 단지를 건설해서 한다 해서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 매입한다 해서 매입해서 임대한다 해서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단지를 건설한다 해서 임대 목적으로 건설할 때 건설 임대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분양 목적으로 건설을 딱 했지만 이것이 미분양이 되어서 이것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하면 이것도 건설 임대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목적 건설뿐 아니고 분양 목적이었지만 미분양되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치면 이것도 건설 임대에 포함시킨다. 이게 밑에 박스 안에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임대는요. 자, 실제 취득한다 이 표현상은요.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하던 또 종전에 가지고 있는 요 주택을 임대로 전환시켜도 이것도 매입임대에 포함된다. 그래서 취득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표는요 이쪽은 건설이죠. 취득하면 처음부터 목적 임대사업을 위해서 목적 취득하거나 또 종전에 보유하던 그 2가구 3가구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내어놓으면 이것도 매입임대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그 밑에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민간 임대 보시면 다시 이것이 관로 이번에 준공공과 오른편에 3번 4번 보이죠. 요것들이 또다시 또 구분을 또 합니다. 또 해가지고 첫 번째는요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준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단기임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형은 규모 큰 어떤 기업형, 큰 어떤 부영 또는 뭐 대우 등의 큰 회사에서 임대 사업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할 때에는요, 8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른편을 딱 보시면 3번에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이다 할 때 전부 다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전부 다 일반입니다. 일반형 보통의 개인들 임대 사업자를 말합니다. 하는데 이들이 이 준공공은 8년 이상 임대 칠 때는 이제 이것이 바로 준공공입니다. 그래서 일반형 보통 일반 개인들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 치면 그것은 준공공 임대 때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단기 임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년까지 임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큰 기업체에서 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으로만 할 것인데 8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형 개인들은요, 준공공으로 등록하면 8년, 단기면 4년 나누어서 이렇게 임대 구분이 되어집니다. 요 8년 사는 이것이 무엇이냐, 민간 임대에서의 임대 업무 기간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그러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구분이 되어진다. 금방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있고 이들이 아닌 것이 일반형 개인들 임대 사업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임대 사업자 구분입니다. 그런데요, 기업형 임대 사업자는 보시면 둘 다 이쪽도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도 규모가 좀 작지만 건설하거나 또 매입해서 임대를 또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해요. 예를 들면 기업형은요, 건설할 때입니다. 기업형 건설할 때 300호 이상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은요, 100호 이상 매입해서 취득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형은 건설 매입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제 1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형의 건설은 300호, 매입은 100호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형은 건설 매입 전부 다 한호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편에 5분의 1번, 2번에 있습니다. 기업형은 건설 300, 매입 100호, 일반형은 건설 매입 토합해서 취득해서 한호만 취득하면 된다.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큰 기업체에서 임대사업할 때는 단지를 건설할 때는 300개 이상, 또 매입해서 임대할 때는 100개 이상. 그런데 일반형은 한 개 이상만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해서 임대 사업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됐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임대 사업을 관리한 데서 임대 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인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의 일종의 사업 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할 때 보시면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때는 보시면 자기가 임대 사업자가 된 것처럼 관리한 데에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순수하게 위임받은 부분만 이제 관리한 데에서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형 위탁 관리형 구분합니다. 자기 관리형은 무엇이냐 하면요, 주택의 소유자가 원래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 소유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합니다. 임차하여서 모두 다 자기가 전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전전세 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할 때 본인들은요, 한 방당 30만원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전대할 때는 60만원 이렇게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빈 공실이 발생해도 30만원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사업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 업은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형은요, 주택의 소유자 임대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나서 수수료 받은 만치 범위 안에서만 이제 순수하게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차에서 전대친다. 수수료 받고 나서 대행한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해서 보시고. 그 나머지는 다 뒤에 또 용어가 나오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184페이지입니다. 다른 부가의 관계 있죠. 이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에 관한 사항에서 이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면 주택법, 건축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상세하게 또 보십니다. 그래서 임대의 주체 해가지고 임대사업자와 관리의 주체에서 임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뜨는 사항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임대사업을 하니까 누구냐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 이렇게 갑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등록을 한다랍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임대주택이 있는 그 관할이 아니고 본인 사업이니까 본인의 주소지 또 기업체는요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하고 나서요 이 사항에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그 보시면 변경 1개월 변경 1개월이죠 1개월이고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자 그 사항이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야 되는데 살짝 빠진 것 같아요. 변경 등록 15일 안에 한다란 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자,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30일 안에 변경 이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할 때는요. 공동 명의 하지 한 사람 바지를 세우면 안 된다 해서 공동 명의로 하더라. 바지 세우지 못합니다. 공동 명의입니다. 바지라 부르죠. 안 됩니다. 공동 명의 한다. 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30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 그 말도 거의 보이네요.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임대사업을 할 때 보시면 할 수 있는 자가 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요 지금 현재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뿐 아니고 소유할 예정인 자들도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임대주택용 집이 있거나 또는요 가질 예정인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뿐 아니고 소유하려고 취득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등이 쭉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가질 예정이다 할 때도 등록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가보세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못하는 분이세요. 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참 좋은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건요 딱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이 결격 사유는 보시면 직전 5년 안에 이 임대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한 일이다. 임대사업에서의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없답니다. 기타 사업이 아니고 임대사업 요 자체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람은 할 수 없더랍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그 이후에 채무를 전부 다 변제하면서 사업을 정상화시켰다라고 하는 요 확인이 딱 되어지면은 또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무를 다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는 요 정황이 딱 보이면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도 이번에 보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보시면 당연히 나는 기업형이요 일반형이요 구분해서 등록을 합니다. 또 나는 건설이요 매입이요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형은 보시면 나는 준공공이요 단기요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4번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시군구청장이 요 등록을 말소입니다. 말소 사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만 확인합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뭐 기억처럼요 거짓 부정 등록이죠. 항상 보시면 필수 사유에서 보시면 딱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하지 아니할 자가 가짜로 일부러 했다 해서 부정해서 등록하거나 허위 거짓 등록하면요 필수 말소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언 보시면요. 자 우리가 예정인자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예정인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계속 지연된다. 지연되면요. 요 예정인 것이 지연 딱 되어지면 말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해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 앞에 지에 보시면요, 위 관로 1번에 보시면 또 2번에 보시면 기역, 니연, 지긋, 이열 이런 말이 보입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앞에 거기 A번에 1에 2의 기역인자가 뭐냐? 주택단지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규모가 좀 사업 규모가 아니어서 규모 작은 건축의 허가를 받은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아파트 분양 계약, 주택 분양 계약을 공급 계약,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자들. 또 네 번째 보시면 한 개 두 개 매입한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들도 임대사 등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 확대는 안 됐지만 공사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거나 건축계가 30개 안 되어서 그 건축을 받거나 또 분양 계약 체결하거나 또는요 매매 계약 체결을 한다 임대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업 계획 승인은요 6년, 건축계약은요 4년, 분양 계약 공호 계약 체결은요 3년, 매매 계약 체결은요 3개월 안에 실제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 등기에 못 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A, B, C, D 6년, 4년, 3개월, 3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지 마세요. 하나 보자면 촉진지구 지정일 6년까지도 하나 F 살짝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딴 것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을 딱 넘어가시면 말소 절차. 항상 보시면 무슨 말소 또는 취소 뺏는다란 절차를 밟을 때는요. 그 전에 보시면 청문이라는 것을 하더라. 청문한다. 그만 체크하시고요. 또 3번 가시면 각종 사유로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해당 임대 계약 기간까지는 이제 해당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란 말도 3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큰 상이죠. 주택임대관리업자. 지금은 다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만 또 따로 띄워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고 주택임대관리업자에서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할 때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요 경우도 보시면 자기 개인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임대 관리하는 그 주택에 있는 곳이 아니고 자기 개인 주소지나 회사 소재지에 있는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자 등록이 되어서 그 뒤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랍니다. 아까 우리 임대 사업자는 변경 30일이었어요. 그런데 타인재산 관리할 때는 빨리빨리 신고를 해서 저는 변경 15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 그런 식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할 때는 다시 구분합니다. 뭐 자기관리형, 자기관리형이다. 아, 자기가 직접 임대사업자처럼 관리한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 등록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관리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등록을 합니다. 구분해서요. 그런데 이 자기관리형 등록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기 관리할 때 보시면 100호 이상을 관리할 때 위탁은요 300호 이상을 관리할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상으로 바뀐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자 등록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한 데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등록을 사업을 할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기관리 100호 다음 장에 위탁관리 300호 이상을 할 자는 등록을 하여야 된다라는 말이 그 밑에 1번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어지면 변경 15일 안에 변경 신고하더라 보시고요. 근데 폐업할 때는 폐업하기 30일 전까지 말씀하고 변경은 15일인데 폐업할 때 사업을 접는다. 폐업할 때는요 폐업하기 전 30일 전까지 이때 말소 신고를 하세요. 이것도 하나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자, 또 그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이제 구분 등록 당연히 자기 위탁 구분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할 때 등록 기준 되어 있죠. 자기 관리형은요 2억 원 이상 자본금 또 2명 이상의 전문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탁은요 1억 원 이상
한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체크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등록의 결격 사유 보이죠. 결격 사유. 타인 재산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넓게 이렇게 임대 사업자는 딱 5년간 부도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죠. 타인 재산 관리 못하겠죠. 그래서 미피피파 인자들,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 받고 복권하는 분들 사업을 못합니다. 이것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뭡니까? 주택 임대 관리업자 하다가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진 임대 관리업자 2년간 못한다. 2년 이내 이제 못한다. 이것도 나와 있죠.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법률입니다. 이 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또 건축법에서 6개 법률. 요 6개 법률이죠. 해서 이 법과 주택법과 공공민간임대주택법, 요 딱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 이상의 집행행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 종료 면제 2년 아직 안 된 분들 안 되고 해당 행위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 분들이 또 안 된다. 이렇게 또 2년 유예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 오른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입니다. 미피피파 2년 유예. 예, 2년 유예 말소 2년 인자들 안 된다.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인자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 잘못되었다 할 때 요 등록을 말소하는 사례가 또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그 저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보시면 필수 사유 1번, 2번, 6번을 또 꼭 외우세요. 항상 거짓 부정 등록 필수 사유다. 또 보시면 이번처럼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 확인되었다. 말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두 번 이상 영업 정지 받고 나서 합산 기간 10일 초과한 데 필수 맞추다 해서 1번, 2번 세 가지 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4번 상 가시면 어떻습니까? 4번 상, 6번 상, 6번 상 가시면 6번에 가시면 다음 있겠죠. 등록 중을 대여했다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정 등록 또 보시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처리. 그다음에 또 보시면 3년간 두 번 이상 영업 정지 기간 합산 12개월 초과. 그다음에 정 대여. 네 가지는 필수 등록을 말소한다. 말소 사유다. 또 기억하시고요. 또 6번입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과징금 뭐가 있죠? 요 경우도 말소 말고 영업 정지 처분일 때는 가름해서 과징금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 1천만 원까지 대체할 수가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 있죠. 업무. 업무 중에서는요. 뭐 1번, 또 2번, 또 3번. 1번, 2번은 통과를 하세요. 그래서 통상적인 보통의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과하시고요. 3번 가시면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요. 임대 사업자한테, 소유자한테 임차해서 전대한다. 자기 직무로.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 사업자처럼 관리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의 각종 어떤 권리와 업무가 부여되고 각종 어떤 벌칙에 부과된다. 해서 이 자기 관리형 임대 관리자는 임대 사업자로 본다. 이 업무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또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4번 가시면 이제 타인 재산 관리합니다. 해서 보증 가입합니다. 해서 이 자기 관리형 일대입니다. 위탁은 보증 가입 업무가 없어요. 없는데 요 자기 관리형 일대 안에서는 보증, 요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보증 가입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형 일대만 보증. 자기 책임으로 전적인 책임 안고 딱 하니까 자기 관리형 일대만 보증 가입합니다. 이때 보증 가입할 때 보시면 임대 사업자, 주택 소유자를 위해서 보시면 3개월치의 임대료 보장 약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 보증 가입 업무가 자기 관리 때문에 있습니다. 위탁 관리는 없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다 하십시오. 그다음에 8번 가 보시면 주택 임대 관리업자 그 현황 신고를 보시면 분기마다 그 임차인에 대해서 현황 신고를 또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분기마다 그날 달 다음 달 말까지 해서 각종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 2번 3번은 통과하시고요. 한 장을 더 넘어가십니다.
당연히 정 돼야 좋겠죠. 그래서 그 뒤는 볼 것이 없네요. 이렇게 보시고 193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민간임대의 건설편 남네. 건설 매입할 때 취득 말고 단지 건설 규모 크게 건설했을 때 임대 사업하는 규모 큰 단지가 나올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테이죠. 뉴스테이라고 부르는 그런 임대 단지를 건설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건설할 때도 보시면 건설에 관한 절차, 요 절차는 이 법에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요것도 이 주택이죠.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30호 기준에서 30호 규모 이상 되는 큰 단지가 나올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으로 간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규모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가 나오면 건축여가 받아서 건축법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절차는 따로 없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에 관한 촉진 임대주택 건설 촉진 대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건설은 주택법과 건축법을 잘한다. 이 말은 30법 이상은 주택법, 30법 안 되면 건축법을 잘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두 번째, 02번의 1 무엇입니다. 자, 촉진을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 지방에서 보유한 토지, 공공단체가 보유한 토지, 또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이 임대사업자한테 요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잘 공급을 안 합니다. 안 해. 안 하니까요. 자, 특히 국가기관들 또 지방자치단체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해서 토지공사, 좀 중요합니다. 해서 요 경우는 이제 자기들 조성한 토지의 3% 이상은요, 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 업무를 부여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하세요. 이렇게 업무를 딱 부여합니다. 볼까요? 1번에 보시면, 국지 토지는 그들 소유, 국지 공지는 그들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우선공급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 이번처럼요. 특히 요 중에서, 어떻습니까? 국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2번은 통과하십니다. 통과를 살짝 하시고요. 다음 장을 넘어갈게요. 다음 장, 이번엔 필요 없습니다. 3번 보시면, 요 중에서도 국지 토지,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에서 3번 딱 나와있죠. 요들은 조성한 토지 가운데서 3% 중요합니다. 요 규모 이상은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무를 부여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로서 요 토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들은요, 받으면 이때부터 2년 안에 실제 목적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요 공급한 지 1년 6개월 되어도 착공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착공하세요. 이렇게 경고 최고 계고장을 딱 보내서 경고를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에 불구하고도 하지 않고 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다시 이 땅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환매한다. 이 환매를 위해서 이런 토지를 매각할 때는요, 환매 특약 등기를 붙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번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오른편에 03번 가십니다. 기타 지원 딱 나와 있죠. 해서 1번 딱 보시면요,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간선시설 설치 대상 다른 분양 단지가 있다 할지라도 임대에 먼저 가서 설치해주라. 그는 우선 설치의 업무가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2번 참 중요해요. 이거 잘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니까 건설 촉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민간 임대 사업자, 순수하게 영리 사업자입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 한테는요, 공익사업자로 보지 않아. 그래서 토지의 수용권이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요 민간임대사업자가 나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인데 요 세대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겠죠. 요 규모로 건설을 한다. 라고 하면서 건설할 땅 부지 대지를 80% 이상 확보를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 조성할 목적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 집을 지을 것인데 대지 80%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 이 대지가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아주 곤란하다 판단이 딱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는요 나로 하여금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자가 되게 해달라 공익사업자로 공익사업자가 되게 해달라 공익사업자 지정하되 해달라 이것을요 누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요청은요 시 도시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시도에서 요청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해서 지정처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냐? 있다가 아닙니다. 요 처분을 딱 받으면 그 이유입니다. 그 위에 이것만 딱 조건을 갖춰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랍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었을 때 한해서 이 사업이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 인정이 된 걸로 간주한다. 사업 인정이 간주가 딱 되어서 나머지 팔지 않고 있는 요자들한테 먼저 선협의를 제출을 막 합니다. 해도 싫다라면요 강제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요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 100세대 국민주택규모 그 다음에 8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안 되면 곤란하다 판단되면 시도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사업자 지정 처분을 해주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 이때 공익사업 인정이 간주가 되어서 대지 나머지 땅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요 절차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가시면 또 특혜를 줍니다. 8년짜리 임대 일태만 특혜를 줘요. 8년짜리면 기업형 임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공공 일괄형 중공공이 8년짜리입니다. 요 두 가지 일대 혜택을 줍니다. 뭐 주냐 하면요. 건용청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그 지역에 있는 그 조례에 정하는 그 한선 말고 법에 있는 상한선, 법적 상한선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하고요. 청소는 보시면 이것이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과 다 세대 주택 형태로 임대를 하는 경우 일대 안에서 이때는요 한 층을 더 줘서 5층까지 지었게 해준다라는 혜택을 준다. 건용층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균은 그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그 다음에 청소는요 연립과 다세대 5층까지 하게 해준다. 한 층을 더 준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기업형 임대의 공급 촉진 지구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임대의 조건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